네, 이미 설교를 다 하셨어요. 자, 이제 예배가 끝났으니까, 자, 돌아가세요. 네, 찬양대, 에이렌의 찬양대, 찬양 이미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본문을 다 증언해 놨고, 저는 여기에 살을 덧붙일 수 없는 고백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12장 24절부터 30절의 말씀을 통해 죽음의 대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데, 오늘 이 가정주일이어서 지금 어린 영유아부부터 3부 예배까지 다 동일한 부분으로 다 들었을 겁니다. 다 여러분들이 아마 아이들을 지도했고 선생님이라면 아마 다 결론을 이렇게 내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뭐가 돼야 된다고요? 미랄이 되어야 된다고. 아마 그렇게 들었겠죠? 저는 좀 다른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좀 전해보고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굉장히 시작하면서 엉뚱한 질문인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과연 두려움이라는 게 있었을까요? 두려움이요. 예수님은 과연 두려움과 친한 분이셨을까요?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에게 적용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두려워하세요? 무엇을 무서워하고 있죠? 무엇을 겁을 내고 있나요? 인간이라면 분명히 저마다 한 가지 이상의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요. 이건 거의 본능이에요. 두려움을 갖고 있는 건. 그래서 무언가 두려움을 갖는다는 건 굉장히 인간적인 반응입니다. 정상적인 반응인 거죠.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려움에 대한 이해가 생각해 보면, 뭐랄까요? 교회에서도 그렇고요. 두려움, 겁을 낸다라는 이 표현을 어느새부턴가 하지 않기 시작합니다. 어렸을 때는 어렸을 때 나름이니까 두렵다라고 하면 용납되어져요. 겁을 먹으면 어리니까, 모르니까, 괜찮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기 시작하고, 이제 성인이라고 하죠. 그 정도에 이제 올라가면 약간 두려워하면요. 그걸 두려워한다고? 그걸 겁을 먹는다고? 라는 생각으로 우리가 취하기 쉽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이 지배적인 이 흐름 안에 우리가 있어요. 두려움이라는 이 주제 앞에 교회에서도 그래요. 우리 안에서도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소그룹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갖고 있는 두려움 바를 각자의 소그룹 오늘 소그룹 모임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는데 만약에 소그룹 모임을 진행해 볼때 두렵거나 겁을 먹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말해 보세요라고 하면 말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이걸 말하는 순간 뭐가 드러나나요? 내가 그만큼 약하다는 거죠. 그 주제 앞에 내가 약하다는 거고, 그 주제 앞에 내가 굉장히 연약한 인간임을 드러내는 반증이니까 나누지 않습니다. 소그룹 가는 데서도. 그래서 이 두려움이라는 주제를 어떻게 하나요? 일반적으로 극복해야 된다고 생각하죠. 이겨내야 된다고 보는 거죠. 두려움은 물리쳐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주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큰 일을 만날 때 당연히 두렵잖아요. 그럼 우리가 뭐라고 기도하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두렵습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을 이기게 해주세요.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두려움을 여튼 뭐 사라지게든 여튼 기도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근거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걸로 근거를 삼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근데 잘 생각해 보면요, 이 두려움이라는 주제가 진짜 솔직하게요, 하나님한테 기도했어요. 다시 그 문제를 만났네요. 여러분 두려움 사라졌나요? 안 사라졌나요? 여러분이 겁을 먹고 있는 그 주제가 겁이 조금 희미해졌나요? 아니요, 잘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내가 기도했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왔어도 두려움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앞에서 제가 설두에서 이런 질문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과연 두려움이라는 게 있었을까? 오늘 저희들이 함께 읽은 이 본문이
여러분, 다르게 본다면 예수님께서 두려움을 느끼시는 그 장면입니다. 예수님의 두려움으로부터 나온 고뇌가 느껴지는 대목이 바로 이 밀알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잘 압니다. 다 주일학교에서도 지금 가르쳐놨고 다 들었어요. 오늘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나머지 세 가지의 복음서에서도 동일하게 이 본문을 기록해놓고 있진 않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십자가 앞에서 고뇌하셨습니다. 십자가 지는 것을 담대하게 지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를 담대하게 지신 게 아니에요. 그 앞에서 굉장히 고뇌하셨죠. 분명히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잔을 옮기실 수 있거든 옮겨달라고 분명히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또 다른 기도가 이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그렇게 하지 못하시겠거든 내가 이 잔을 마시겠다고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비장하게 제목이 뭐 죽음의 대가니까 우리 역시 이 설교의 결론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날 위해서 밀알이 되셨으니까 우리 역시 삶에서 밀알이 되어야 된다. 맞아요. 밀알이 되어야 돼요. 십자가의 삶으로 초청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성급하게 거기까지 가는 거 아닌가요? 예수님이 이 장면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수많은 고뇌와 생각과 그러한 그 고충들을 우리는 잘 이해하지 않아요. 그냥 섣불리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셨으니까 그냥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구나. 굉장히 가볍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 쉽다라는 거죠. 분명히 예수님께서 오늘 이 밀알의 본문을 가지고 이 밀알은 죽음이라고 설명하십니다. 그래서 24절과 25절에 보면 생명을 잃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증언하고 있어요. 예수님 역시 그러한 삶을 사셨습니다. 죽는 십자가의 삶. 그런데 여기까지 왔을 때 자신의 삶이 죽는 것이라는 것을 표명하셨지만 잘 생각해보면 이러한 사명을 감당하시겠다고 해서 여러분, 예수님이 지시는 사명의 짐이 가벼운 거냐라는 거죠. 우리는 너무나 가볍게, 저희가 지금 앞에서 설명하지만 너무나 주님의 사명을 그냥 곧바로 적용한다는 거죠. 가볍게. 고뇌 없는 예수님, 고민 없는 예수님, 그냥 십자가를 잘 지실 수 있는 예수님. 그러면 어쩌면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서 제자들한테 기도하는 부탁을 기록하지 말았어야 되죠. 내가 이 십자가를 능히 질 수 있으니까 너희들은 알아서 그냥 그 자리에 있어라. 내가 알아서 지고 올게. 그런 게 아니라 동일하게 지금 네 가지의 복음서는 다 제자들에게 기도 요청을 하시거든요. 그리고 오늘 이 본문 여기에서 읽은 것처럼 오늘 27절에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려. 이게 지금 단순하게 그냥 오는 마음의 토로가 아닌 거예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의 아주 적나라한 지금 마음이 27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내 마음이 괴로우니 내가 무슨 말을 하려.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지금 세 가지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이 잔을 옮기실 수 있거든 내가 십자가를 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27절 마지막엔 또 그렇게 적혀져 있죠.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 왔습니다. 결국에는 담담하게 다시금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갖는 예수님의 이미지라고 생각해야 될까요? 예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니까, 예수님은 모든 걸 가능하니까 두려움마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건 어쩌면 우리의 오해일 수 있어요. 예수님이 겁을 내지 않는 것.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 아는 것처럼 낮아지셨고 작아지셨습니다. 두려움이라는 주제 가운데 결부시켜 볼게요. 오늘 십자가를 달리시는 이 전장면 앞에서 그 앞에서 철저히 흔들리는 이미지를 보여주십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기 위해 왔으니까 그래, 와라 십자가. 내가 다 말겠다. 이런 게 아니라 그 앞에서 흔들리는 이미지를 보여주셨다고요.
그 두려움 가운데 온전히 자기를 내어주십니다. 만약 우리가 이렇게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만약에 주님께서 이 27절에 그러나라는 구절이 없고 내가 너무나 힘드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 십자가의 짐을 덜어주십시오. 나는 매지 않겠습니다. 십자가를. 그리고 만약에 정말 십자가를 매지 않았다면 정말 십자가에 달리지 않으셨다면 이 복음서는 기록되지 않았을 겁니다. 십자가가 아마 기록이 안 됐으면 부활 역시 아마 기록되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에게 잘 떠올리지는 이미지가 그런 거죠. 주님의 이미지는 강하신 주님, 능력이 많으신 주님, 배고픈 자를 배부르게 하시는 주님, 물 위를 걸으시는 주님,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주님. 이게 지금 다 복음서에 나온 이미지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주님의 이미지는 이러한 이미지도 있어요. 우시는 주님, 피곤하신 예수님, 고뇌하시는 주님, 분노하시는 주님, 그리고 슬퍼하시는 주님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까? 미랄로 죽으신 예수님이 물론 우리 가운데 있는 이미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상기하는 이미지처럼 내가 십자가를 가볍게 지는 그런 이미지가 아니라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고뇌 없이 고충 없이 그런 슬픔 없이 가는 게 아니라 충분히 그 가운데서 고뇌하셨다고요. 예수님이요. 내가 믿는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고요. 여러분, 이 두려움이라는 주제가요. 결코 우리 삶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주제입니다. 흔히 놀이터에서 볼 법한 장면이죠. 어떠한 아이들이 한 친구를 향해서 집중적으로 놀려요. 겁쟁이라고. 이 겁을 내거나 혹은 무서워한다가요. 아이만 그런 게 아니라 어른들에게서도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주제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겁을 내고 무서워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누구나 하나쯤은 두려워하는 게 꼭 있죠. 우리가 지금 갖는 두려움은 뭐죠? 막연한 미래. 대한민국 땅에서 집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도대체? 최근에 뉴스에서도 평생 직장인, 그렇게 선망하였던 공무원, 경쟁률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평생 직장 없습니다.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잘 알죠. 또 이런 종류의 두려움도 있어요.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있어서 혹여 실패해서 결실은 맺지는 못하지는 않을까. 내가 실패하진 않을까. 진짜 두려움 이겁니다. 나의 민낯이 드러나면 사람들은 과연 나를 뭐라고 할까? 하나님과 나만 아는 민낯이 만약에 밝혀진다면 사람들은 나를 저버리진 않을까? 실망하지는 않을까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현대인들이 갖는 거의 질병 같은 겁니다. 거의 감기 같은 거죠. 이게 만약에 상당히 심해지면 자기 자신을 포장하기에 바쁩니다. 두려움이 없는 것처럼요. 겁을 먹지 않는 것처럼 포장하고요. 나는 그 앞에서 떳떳하다라고 내 자신을 그렇게 만듭니다. 실제로는 겁을 먹는데요. 그래서 이 두려움이라는 게 우리 삶에서 되게 밀접합니다. 그래서 이 삶을 두려움이라는 주제 가운데 해석하면 어쩌면 우리의 삶은 두려움을, 그러니까 두려움을 이기거나 아니면 이기지 못한다고 해도 두려움과 씨름하는 과정들의 연속이 바로 우리의 삶이에요. 그런데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죠? 극복의 대상 내지는 말하면 안 되는 것. 이걸 말하는 순간 나의 연약한 심리는 다 까발려지고 나의 약함을 드러내는 거니까 잘 고백하지 못합니다. 교회 안에서만 그런가요? 교회 밖에서도 그럽니다.
직장, 학교, 가정 등 내 자신이 어떤 주제에 대해서 두렵다라고 말하면 사람들은 생각하죠. 저게 저 사람 약점이구나. 그래서 이걸 잘 드러내지 않아요. 인간이 숨기고 싶은 것들이 많겠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숨기고 싶어하는 감정 중 하나는 바로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왜냐하면 이 두려움은 수치와 부끄러움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자라는 아이들을 봐보세요. 지기 싫은 거 굉장히 많죠, 아이들이. 그런데 또 한편으로 이것과 결부시켜서 자기가 두려워하는 걸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두렵지 않은 척을 하죠. 안 무서워하는 척하죠. 그렇게 자신의 두려움 앞에 솔직하지 못하는 유년 시절을 보냅니다. 그래서 자신이 쫄지 않은 걸 누군가는 과격한 행동을 하는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앞에서 예를 들어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두려워하시나요? 무엇에 겁을 먹고 있죠? 우리는 이 두려움 앞에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이 두려움이라는 건 계속해서 우리의 감정 안에서 무엇 또 다른 것과 결부시켜져서 작용되어집니다. 회사나 학교나 누군가에게 뒤처진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그게 만약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면 내 자신을 채찍질하는 구조로, 그러니까 여기서 좋은 의미로 채찍질하는, 더 나아가려는, 앞으로 더 나아가려는 것으로 작용하지만 이게 만약에 부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면 시기나 질투하죠. 계속해서 두려움 앞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믿음과 결부시켜보자고요. 두려움을. 우연 혹여 이런 해석하지 않나요? 내가 두려워하거나 내가 겁을 내면 나는 믿음 없는 거 아닌가? 내가 어떤 주제 앞에서 내가 과감하게 일어서지 못하고 내가 또다시 낙망하고 내가 또다시 엎어져 있으면 난 또 신앙적으로 해석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믿음 없으니까 이런가 보다. 내가 믿음 없으니까, 내가 신앙적으로 흔들리니까. 여러분 그런데 기억해 보세요. 오늘 본문처럼 예수님 역시 예수님의 신앙을 논할 게 아니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예수님 역시 오늘 어떻게 하셨나요, 지금? 그 십자가라는 사명 앞에 내가 당당하게 십자가를 지겠다가 아니라 27절의 말씀처럼 자신의 마음이 괴롭다라고 솔직하게 지금 그 감정 앞에 나아가고 있다는 거죠.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포장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신앙, 내가 넘어졌으니까, 내가 두려워하니까 내가 믿음이 없다고, 내가 어떤 주제 앞에서 되게 작아지니까 나는 믿음 없다고, 그래서 두려움을 무찌르는, 그렇게 나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이 두려움 앞에서 솔직해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두려움을 솔직하게, 내가 이게 두렵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게 두렵습니다. 그냥 소극적으로 내가 두려움을 객관화시켜서 무찌르는 대상이 아니고 이걸 내 안으로 철저히 끌어들여서 정말 내가 두려워하는 그 감정, 그걸 하나님은 괜찮다고 여기신다고요.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니까 전혀 기대하지 않은 말씀을 지금 제가 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본문에서 두려움을? 이 본문에서? 이 본문은 목사님 십자가를 져야 되는 본문 아닌가요? 네, 십자가를 져야 돼요. 그런데 십자가를 지기 전에 우리 역시 여러분 솔직하게 두려워하고 있잖아요. 내가 내 자신의 삶을 이 정도는 투자하면, 지금 이 말도 굉장히 경제적인 용어라서 약간 그렇지만 표현할 길이 없어 지금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면, 어느 정도 나의 삶을 드리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응답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꾸 이런 구도로 가잖아요. 잘. 십자가를 그렇게 이해하잖아요. 나의 힘쓴과 애씀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무언가. 일부가 맞습니다. 이게 전부, 이게 지금 전체가 틀리다, 그릇되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자꾸 이 관점으로 보면 자꾸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내 자신 사이를 자꾸 거래하는 식으로 가요. 내가 이 정도 드리니까, 내가 두려움을 극복하고 이 정도는 내가 해보겠다고 내가 결단했으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이렇게 해주셔야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셔야 나의 두려움을 보상받는 거 아닙니까? 라고 우리가 우리의 머릿가운데, 나의 마음가운데 생각하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약간 결은 다른 얘기인데, 우리가 8월 이후에 집중적으로 좀 다룰 예정이지만, 미리 좀 다루자면, 여러분, 믿음이 뭔가요? 믿음. 믿음. 그냥 여러분들이 정의 내리기에 믿음이 뭐예요? 히브리서의 말씀에 나온 그 구절 말고요. 또 다른 성경에 갖고 와서 그런 구절 말고요. 여러분이 정의 내리는 믿음이 뭐예요? 우리는 흔히 이 믿음과 복음, 이 비슷한 주제 앞에서 유사한 것들을 믿음으로 붙잡고 있진 않나요? 한 예를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제가 그랬기 때문에 이 예를 드립니다. 제가 그랬다고요. 저도 이게 믿음인 줄 알았다고요. 우리가 이제 곧 있으면 이제 오늘 6월 첫째 주니까 곧 있으면 수련회 시즌 다가옵니다. 수련회 이제 하면 하잖아요. 막. 뭐 해요. 신앙적인 감정들이 막 고무되어지고 막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믿음인가요? 뛰면 믿음인가요? 안 뛰면 믿음이 아닌가요? 그게 도움닫기인 거죠. 섬김을 감당하면 그게 믿음인가요? 여기 앞에 또 우리 다 섬겨주고 계신데, 위에서도. 믿음이 좋은 사람들, 이거 안 하면 믿음 안 좋은 사람들. 그렇게 적용되나요?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도대체? 복음이 뭐예요? 여러분, 되게 오늘 무거운 주제로 시작해서 무거운 주제로 끝납니다. 자, 많은 분들하고 심방을 하면서 늘 했던, 아마 오늘만 하고 다음엔 절대 하지 않겠습니다. 제 이야기를 잠깐 드리자면, 저 역시 믿음을 오해했습니다. 뛰면 믿음인 줄 알았고, 눈물을 흘리면 믿음인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목사의 아들입니다. 많은 걸 감당했습니다. 찬양팀, 찬양대, 미디어, 설교만 빼고 다 해봤습니다. 지금 뭐 목사니까 하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십자가는요, 결국 내 자신이에요. 결국 내 자신이에요. 솔직한 말로, 목사니까 여러분들이 섬김의 자리를 잘 감당하고, 제 설교에 감화받고, 감동받는다는 소식을 전해주면 뿌듯합니다. 인간적인 마음이라 뿌듯해요. 근데 이것마저도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제 삶이 변화가 안 되는데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내가 열심히 없는데 내 삶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는데 그 감동을 받아서 무엇을 할 거며 그것을 받아서 어디에 쓸 거며 라는 저의 개인적인 고백을 드리면서 오늘 이 미랄의 본문은 여러분 그리고 복음은 우리가 계속해서 기억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가 날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덧붙여지는 한 가지 큰 조건을 우리는 매번 건너뜁니다. 바로 나는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하지 않아도 죄인입니다. 숨만 쉬어도 죄인입니다. 직접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뉴스에 나온 그 심각한 죄를 저지른 사람보다 더 큰 죄인인 사실 아세요? 더 큰 죄인이라고요. 강력한 범죄를 일으킨 사람들의 얼굴이 도배되고 있고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정죄하고 낙인 찍고 법정 형량을 구인해서 다 처벌받게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보다 저와 여러분들이 더 큰 죄인이라고요. 이게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더 큰 죄인인데 오늘 24절의 그 본문은 미랄로 사신 그분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이게 바로 성경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들으면 우리의 민낯이 까발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아무것도 하지 않은데 나는 극악한 죄인인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이게 바로 미랄의 본문입니다. 그리고 그 미랄의 삶을 사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두려움을 적극적으로 끌어안으시면서까지 그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이 본문에 향한 적용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두려움을 몰아내는 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있는 두려움을 끌어안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두려움을 몰아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가운데 많은 발생하는 많은 겁을 내는 것과 두려워할 제목들을 끌어안는 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떻게요? 나를 위해서 미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그 두려움을 끌어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삶이 비로소 열매 맺을 수 있는 삶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변화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 역시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요. 복음에 변화되는 사람들, 믿음에 반응하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지금 이 복음과 믿음에 반응하는 걸 교회의 사역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우리의 삶을 뒤바꾸는 주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감당하는 건 한 모습일 뿐이에요. 내가 받은 은혜를 감사함으로 드러내는 모습이라고요. 모습이라고요. 이게 본질이 아니라고요. 내 삶이 먼저 변화되어야 된다고요. 내 삶이 복음으로. 이걸 하지 않는 이상 우리가 감당하는 사역, 감당하는 섬김, 교회에 나오는 것마저 의미가 없죠. 의미가 없죠. 여러분, 우리는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변할 수 있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근데 그 조건을 미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에만 가능하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가 굉장히 열린 결론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그리고 무엇을 겁을 내고 있으세요? 이후에 부르는 찬송은 다시금 우리의 신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고백인데 잘 고민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신 이유는 우리의 두려움을 모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두려워하신 이유는 나의 그 두려움 때문에 이미 본인이 스스로 먼저 두려워하신 겁니다. 그리고 두려움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게 바로 성경이 여러분들을 향한 약속입니다. 우리 함께 들은 말씀 놓고 내 삶은 주의 것 같이 찬송할 텐데 오늘 우리는 그러한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이후에 하나님 내가 두려우니까 용기를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감당할 힘을 주세요. 물론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물론 또 그렇게 하실 겁니다. 근데 우리 앞에 있는 두려움 앞에 좀 솔직해지자고요. 하나님 앞에서도 그럴 거 아니에요. 나의 민낯을 까발리는 것, 나의 이 안타까운 모습을 드러내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나의 이 두려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놓고 여러분들의 두려움을 적극적으로 끌어안으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오늘 이 본문처럼 이제는 내가 날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살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정말 믿음 담은 고백이 지금 제가 여러분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각자의 마음 가운데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신뢰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그거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찬송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